학문을 널리 익히고 예를 다하는 청빈낙도 선비정신이 깃든 곳. 논산은 이른바 예학의 고장입니다. 유교 문화유산의 멋과 가치가 가득한 이곳에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유교 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문화 공간인데요.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유교 문화의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옥이 참 하늘과 잘 어울리는 이 공간이 궁금해요. 여기가 지금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 한국 유교 문화 진흥원은 연구기관이자 문화 서비스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육연수기관으로 발전을 하려고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예예. 그런데 그런 타이틀의 이름을 가진 기관이 꼭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유교문화를 다루는 기관인데요. 일단 저희가 자리 잡은 이곳은 충청도 논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산에 이 기관이 선 것은 이 충청도의 유교 문화 유산들이 집결한 곳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잘 보존된 곳이 논산이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저희들이 지나가다 훅 들러서 체험하거나 관람하거나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종의 다양한 맞춤형 대상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또 가족, 외국인. 그리고 우와.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올해는 충청남도의 공무원 890명, 그리고 논산시의 또 신규 공무원들. 그리고 다른 유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계십니다. 네. 유교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유교 문화를 친근하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자기 성찰을 토대로 사람 간의 관계와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는 유교 문화. 어쩌면 복잡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고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네. 초고문, 왠지 깨달음에 닿는 그런 문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공간은 좀 어떤 공간일까요? 예, 이 공간은 저희 복합문화 공간인 솔비움입니다. 네. 솔비움은 라키비움의 기능을 하는 공간인데요. 라키비움은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에 연동한 공간입니다. 융복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공간은 박물관의 전시실 역할을 하는 상설 전시실입니다. 박물관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기록문화유산들을 여기에서 보존도 하고 볼 수도 있고 뭐 전시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보존은 밑에 수장고에서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상설 전시 제목은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기록이 문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생활상의 어떤 기록, 그것이 누적된 데이터를 문화와 삶 속에서 찾아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곳을 관람하게 되면 뭐 그 새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그러니까 책과 사람과 물건의 이야기들인데 그것들이 다 기록물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초상화는 그림입니다. 그림도 기록이죠. 네. 유학자의 초상. 이쪽에 예학 서적들은 책입니다. 그것도 기록물이죠. 네. 그리고 이쪽에 무형문화재분들이 만든 공예품입니다. 네. 이것도 물건으로 역사를 기록한 거죠. 생활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화가 된다는 거고 보시면 다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월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들. 한 개인의 기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대를 이어 문화가 계승되기도 하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삶을 위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어느 종부의 손끝에서 나온 조리법이 K-푸드 문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담긴 기록물들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면서 문화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 붙잡고 싶은 순간들은 기록으로 기억됩니다. 살아온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지배하는 기록물들을 둘러보며 나는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요, 뭐 이렇게 영상도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기획전시실입니다. 기획전시실이라면 무언가 기획해서 계속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계획한 이건 어떤 걸 전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전시는 현재 전시는 저희 개원 특별기념전입니다. 네. 제목은 다시 유랑. 유를 여행하다라는 제목의 전시입니다. 네. 그러면 왠지 유교, 특히 유를 유람하다니까 어떤 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전시는 국내 분들께는 유교문화유산을 여행하는 느낌으로 전시를 네. 보실 수 있도록 했고 네. 외국분들에게는 유교문화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는 정신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 유람, 서원 유람, 구곡 유람. 네, 유람을 하는데 세 가지 공간을 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공간은 결국 선비의 삶의 동선입니다. 선비가 태어나서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서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요. 구곡. 그래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지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비의 삶의 동선이 현대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 유교문화유산을 여행하시고 이게 유교문화라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전시입니다. 집과 학교, 자연이라는 공간의 재해석. 나고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비 삶의 궤적이 현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 유교 문화와 현대화의 소통. 알고 보면 일상생활 가까이 있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가까이에 자리한 종합당. 파평윤 씨 가문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공간인데요.
중학당 정수리에 올라서면 저 멀리 병사저수지의 물빛까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너른 들판, 논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계절 마음을 채우는 여행을 즐깁니다. 이문회우 이우보인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돕는다네.